예, 제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밥 드세요? 뭐 하세요? 아니 저야 뭐 늘 뭐 안 그거 안 꺼냈구나. 그거 꺼내야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좌우합작 결의대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발언 좀 하시죠. 이 교수님.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예, 혹시 마이크 에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에코. 아 지금 우리 거요? 제가 에코를 좋아하지만. 혹시 에코가 있다면 예, 노래방은 아니니까. 아 지금 거의 전문가가 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나오셨던 우리 저 누굽니까? 이성훈 사무총장이요. 예.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의 뭐 한 수십 년 된 동지죠. 그래요.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또 생활 속에서의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예.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살리기. 재벌들의 어떤 독과점 규제, 네. 또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 진짜 아주 오래된 친구고 그분은 오늘은 지금 한상총리 삼총재로 왔잖아요. 예. 영화 전문가예요. 그래요? 배드 그렇게 참 뭐 스타일이 뭔가 예. 스타일리스트 같더라고. 실제로 배드 테스트 배드 테스트라는 유튜브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거기가 영화 평론계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고기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변 대표님 자영업자 대출이 1,000주가 넘고요. 이 중에 1,000주에 그 다중 채무자가 70%나 차지한다 그러고요. 좀 아까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폐업을 하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가게 문 닫고 나가서 알바 뛰고 노가다 하면서 월세만 내고 있다. 아니 저게 지금 그 코로나 때부터 이게 대출이 지금 누적돼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가 튀어버렸기 때문에 예, 맞아요.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제 예. 주변에도 지금 뭐 아우성 친 분들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예. 우리 변 대표님이 따뜻한 보수 휴머니스트인 게 그 미디어 1층에 곱창집이 있었어요. 그거 잘 가셨구나. 예,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변 대표님 회의하러 갔는데 예. 문을 닫았어요. 변 대표님 그분이 안타까워서 알아보니까 마포 같은 유명한 상권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꼼장어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요즘 중소상권 어렵구나. 근데 그 방금 한상총련 이성훈 총장 이야기한 건 어떤 거냐면요. 네. 만약에 문을 닫으면 폐업 비용도 엄청 들 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라 그럽니다. 뭐 5천만 원 1억이던 정책자금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5천만 원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만 닫아놓고 폐업도 못하고. 그렇죠. 이자만 내는. 네, 수출만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수가 지금 아주 극심한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태플레이션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 예.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사실 저희처럼 동네 중소상공인 어제도 제가 한 몇 군데 달렸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서민들 입장에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 쓸 돈이 없어요. 요즘 현찰이 네, 돈이 안 없으니까 돈데요. 아예 현찰이 안 돈대요. 예,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참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뭐 하나 좀 뭐 제대로 되는 거 요만큼 하나도 없으니까 자 변 대표님 먼저 그 얘기 좀 할까요? 도청. 도청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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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제일 제가 봤을 땐 네. 네, 네. 대통령실 도청. 도감청 당한 거죠? 당한 거죠. 근데 예. 안 당했다고. 이제는 뭐 아니라 그래 왜? 도감청 당한 건 도청 당한 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더니. 아 예. 대통령실도 인정합니까? 아니 그 미국에서 하잖아요. 김태호 차장이 이제 말이 바뀐 거 보니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기. 예. 아. 처음에는 위조라고 바락바락 우기다가 네. 미국에서 거의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그 위조가 아니라고 이 담당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기지 못하고 이제 당한 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선의에 의한 도청은 괜찮은 거고 악의에 의한 도청은 안 됩니까? 근데 그 선의하고 악의하고 지금 한국이 그러면 이 도청 플러스 알파 미국의 기밀 자료가 이 공개되면서 예.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에 한국은 어쨌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걸 사실은 우회적으로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 155mm 포탄은 미국에 대여해주고 미국이 돌려주는 걸로 이거를 포탄도 대여해줘. 이거는 우기고 사실 이거 그 아니다.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에 준 거 아니다. 우기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이게 사기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그 사실 이제 이 백악관의 기밀자료 빼낸 거는 러시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한국한테 항의를 할 수가 있죠.
보복도 할 수 있고. 보복도 할 수 있는. 니네 이거 지금 우리한테 우크라이나한테 안 준다 그랬는데 이거 미국하고 짜고 준 거 아니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악의적이든 뭐 뭐든 이 엄청난 우리가 이 외교적으로 피해받은 거를 미국이 책임져줘야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저는 저 변 대표님 팬들이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소리소리뿐만 아니라 네 알겠어요. 유용화 TV, 안진걸 TV에서 같이 생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아점잖은 게 얘기하시려고 그럼요. 변 대표님 말할 때 안진걸 TV도 중계되고 있으니까 저보다 혼나요. 예.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저는 그 변 대표님이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예. 정확히 김태효가 출국할 때, 그 다음에 당, 그 출국 다음에 대변인, 대통령에서 나온 입장은 뭐냐면요. 아예 도감청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일 없는데 왜 난리야, 지랄이야 막 이러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 내려서는 입장이 바뀝니다. 왜냐면 미국 인정을 해버립니다. 뭐 CIA, 뭐 국무원까지 다 나서서. 심각한 일이다. 진상조사 하겠다. 그리고 일제히 다른 나라 정상들, 뭐, 마크롱, 뭐, 메르켈, 뭐, 다 옛날에도 항의했고, 이번에 또, 또 당한 거야. 항의한 문제가 생기니까, 김태효가 도감청은 없었다. 뭐, 다 잊어도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려서 그 유명한 악의적 도감청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아니, 세상에, 도청이 악의적인 게 아니면, 아니 동맹 간의 도청 우리 합니까? 근데 그 김태우 그 사람 말이죠. 공항에 나갔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 댈 때 뭐 좀 네.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네. 답변 안 합니다. 자, 권력의 실세라는 걸 딱 보여줘. 제2 한동훈이에요. 딱 이렇게 빼꼼하게 사갖고 아주 오만한 태도로 아유 그런 구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질문 하세요도 어떻게 말해주세요? 그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 가르칠 때 학생 날 때 자 다른 질문 그러잖아요. 자, 다른 질문, 그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기자들이 황당하니까 잠깐 거지. 침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없죠? 갑니다! 하고 가요. 그건 저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 양반이 지금 권력의 최고 실세입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인터뷰할 바에 아예 그 도망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안 하고 와요. 예,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렇지. 이 사람 자체가 뭐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VIP실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당당히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제 뭐. 이 윤석열처럼 도어스태핑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듯이 아 그렇지 예. 이게 다 이게 다 겉멋들이 들은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따라 배워가지고 네. 아. 원래 어쨌든 그 기자들 앞에 선다는 얘기는 그 기자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매체를 보는 그쪽 독자를 상대한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예의 갖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기자가 무서워서 예의 갖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할 바에야 저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 그리고 그렇죠. 기자들 노제가 도어스태핑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래 버리면 카메라 꺼버려야 돼요. 예, 자기 독자들에 대한 건 모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 김성환 실장 날라가면서 자기가 이제 1등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건 뭐 그런 내가 거예요? 알기로 김태우 실장이 저 이명박 때는 저 수준까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점점 윤석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화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화 또는 저는 한동훈화.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아주 시건방 뭐 사상차게 네 가지. 싸가지란 편도 있지. 그러니까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기자회견 특히 출국 후에 그 기자회견은 언론학 교과서에 실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미국에 간 거예요? 권력자가 이렇게 기자들 앞에 오만할 수 있느냐. 근데 현장에서 그럼 기자들이 항의하죠. 지금 당신 이게 무슨 태도냐. 변 대표 말씀처럼 독자를 대표해서 묻는 거고 정확히는 언론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고 이 언론의 이 기자의 기자가 기록할 기자잖아요. 물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국민한테 보고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방님 태도를 보이고 안재 기자들 조롱하잖아요. 묻지 마라. 뭐, 나 갑니다. 다음, 아니, 저는 제로 황당 이거요. 다음 질문은 그래요. 아니, 우리, 아까 말했는데, 우리 학교 때 선생님들 이러잖아요. 자, 다른 질문? 야, 니가 지금 물었던 있어요? 질문은 말 같지 않다, 이거지. 없으면 수업 종료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현장 기자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안보실장 돕는 안보실장이 최근에 교체된 상황에서 네. 윤석열 정권의 안보 책임자로 지금 미국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물어볼 게 많다 걱정될 게 많다 국민들이 네.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자들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기계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야. 완전히 아, 오치독이 아니라 순환 양이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잘못된 기자 관행으로 많이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에 이제 문 차고 들어가게 하고 초등 기자들. 그렇죠. 그 유명한 관행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한 10명 막 이랬을 때 같은 경우는 청와대 웬만한 데 다 문 차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악습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개선을 했는데 이제 네.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이 순한 양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태우처럼 인터뷰하면 기자가 거기서 아주 강하게 항의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항의를 안 해요. 요즘 기자들은. 자, 그 방금 변 대표님 말한 김태우 얘기 했는데 네. 한동훈 얘기 좀 할까요? 아, 한동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뭐. 지금 뭐 윤여준 또 그 경선에 나왔던 누굽니까 천하람 아 차기 총리 뭐 서울시장 해라 아 아주 그냥 칭송이 대단합니다. 네? 아니 마음대로 지들 멋대로 차기 총리하고 서울시장 네. 결정합니까? 아. 국민의 정서는 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요. 텍스트로 풍자가 돌고 그게 앱툰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유튜브로 도는 정치인 최근에 보셨어요? 유 교수님도? 그 정도면 정치 전문가 유 교수님께서 네. 그 정도 어느 수준이 될 때 도냐면요. 범국민적 풍자나 조롱의 대상일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한동훈 네. 지금 나오네요. 저 앱툰, 편의점. 아. 처음엔 텍스트가 돌았어요. 그러더니 저 정말 앱툰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제히 웬만한 유튜브에서는 저 풍자가 돌 저 유튜브를 저 웹툰을 바탕으로 해서 성대모사까지 아예 한동훈이 실제 진짜 발언한 것 같은 영상이 돌아요. 저 정도라면 사실 부끄러워서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총리나 서울시장? 자 서울시장 나와라 그러세요. 우리 변 대표님이 서울시장 출마해서 짓밟습니다. 우리가 작전은 뭐냐? 변희재가 아니 한동훈이 나온다 그럼 변 대표 출마하고 제가 선거운동 본부장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출마 못합니다 한동훈이는. 무서워서 못하고요. 아니, 자꾸 그렇게 이 총리 얘기 나오고 서울시장 얘기 나오는 건요. 총선에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이 총선에 막 강남 쪽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총선 전략이 어그러질까봐 전체적으로 당의 전략가들은 한동훈이를 총선 때 내보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내부에서요? 내부에서. 왜냐면 한동훈이 나와서 이 강남 같은 데서 이게 막 주목을 받으면은 이게 지금 한동훈의 대권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오는 상태. 맞습니다. 원래 집권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는 일단 그 초기 1년 전차까지는 30%가 넘어갑니다, 원래. 맞습니다. 저 이낙연 씨가 30% 넘어갔었어요. 맞아요, 기억에는. 맞아요, 맞아요. 50% 안팎 나왔어요. 40% 때 김무성이 30% 넘어갔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윤석열 지지율보다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미 불량 상품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네. 당에서 안 받으려고 이 사람을. 자꾸 서울시장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총선 때 한동훈 들어오면 이게 안 좋다, 이 총선 결과에. 그러니까 너 국회의원 총선에 나와서 우리 총선 망치지 말고. 총리하고. 서울시장은 지금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렇지. 그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네. 오세훈이가 대권에 나올 게 분명하니까 네. 너는 가서 서울시장 해라 이런 건데 저희들이 파가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시금방진 정치인. 목에 핏대 세우면서 뻔뻔한 정치인 싫어하잖아요. 빡빡. 그래서 그 박지원이한 유명 말 있잖아요. 골프와 정치는 고개 쳐들면 무조건 진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딱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입만 열면 지가 마치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 땅에서 악마로 퇴치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처럼 굴잖아요. 막 실명 비난까지 하면서 그런 법무부 장관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 한동훈하고 제일 유사하게 정치를 했던 스타일이 이준석인데 자 이준석이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 떨어졌습니다. 아, 세 번이나 떨어졌네. 세 번 떨어졌어. 네. 똑같은 지역구에서. 근데 그럼 그 지역구를 이준석이 험지라 그러는데 그 지역구에서 보수에서 홍정욱도 당선됐고 맞아요. 안철수 당선이 된 지역구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준석보다도 한동훈은 증세가 훨씬 중증이에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준석도 세 번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나와서 당선될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강남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남 내에서도 가장 극보수, 대구보다도 더 보수. 그러니까 강남 병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네. 그 강남 병은 다 노리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꽂으면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견제론이 오히려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경청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강남 쪽은 원래 그 사실 그 비례대표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꽂아주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남병의 그 유경준이라고 거의 무명의 그 무명 유기준 형보다도 무명이 있는데 그 사람 아웃될 겁니다 아마. 아웃되는데 그걸 한동훈만 노리고 있냐고 형이 다 노리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이 웃긴 게 송파의 출마설 나오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강남병에 나오겠다. 타오파는 그래도 잠깐 이제 민주당이 이길 때가 있거든요. 강남병은 이겨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네. 그렇죠. 타워팰리스에 살아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강남에 나가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거죠. 싸가지 없이.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에 네. 당선된다면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정치검찰짓 하는 거죠. 윤석열 앞잡이. 아니 부산 그 조폭 술집에 술자리에 지가 애갑니까? 법정 참가자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이 얼마 바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가서 윤석열이가 90도 인사 받고 오실 때 양쪽에서 헤거리고 딴 사람들 챙기고 이렇게 그 부하들 동료하는 자가 뒤에 장재현 오른쪽에 왼쪽에 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이용 있죠? 그 윤석열 수행실장 하는데 윤석열한테 맨날 삿대질 당하고 막 네. 막말 당한 이용이 그걸 보고 갑자기 경호나 보안에 문제가 있다니까 아 그게 아니래요. 그 굉장히 불순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몰래 찍어서 유포시켰대요. 그 사진을. 아니, 지들이 그걸 연출해갖고 인근에 사는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땡겨서 찍은 걸 가지고 조직적인 불순한 세력을 찍어서 유포시켰다는 황당한 말을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든 게 왜 장재원하고 한동훈이 부각됐냐는 거예요. 안 찍어보니까 옆에 장재원 한동훈이 있었던 건데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좌우중답자 피켓에서는 윤석열, 아, 김건희, 대진아, 한동훈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 왜냐면, 왜 그러신 거예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딱까리 하면서 정치 검사지라고 사건 조작질 한 게 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뭐 맨날 입만이 모르잖아. 지난 정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정부는 저를 조선 재림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게, 아니, 지 입으로 조선 재림금이래요. 그렇게 평가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조선 재일감이란 말 쓴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 지입으로, 저는 지난 정부에 조선 재일감이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화양연화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어요. 애청자 여러분. 그런 건 봤어요. 예. 지가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추미애를 조롱하더니, 예. 국회 가서 깐다깐다 하면서 이렇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 수준이 그게 뭡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집회 이후에 우리 베니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이 무대에서는 좌우중답자 결의대가 있습니다. 6시 반에. 그 유 교수님 와서 발언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 여론조사부터 보실래요? 이건 굉장히 이제 이 온라인 조사지만은 네. 이제 한동훈의 이제 이 정치적인 불량 상품이라는 게 딱 입증된 조사인데. 장피디님, 그 여론조사 좀 올려주세요. 불량 상품, 변 대표님 표현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불량 상품 한동훈. 심각한 조사죠, 이거. 예. 장 PD님 어디 갔어요? 아, 예, 좀 있다가 지금. 뭐 읽어드리면은. 네. 한동훈의 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 찬성 중립 반대인데, 반대가 71.7%예요. 글쎄 말이야. 찬성이 13%고, 중립이 15.3%인데. 이거는 한동훈의 지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총선에 나오면 안 된다가 71%.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직 끝난 거죠. 이런 인물을 여당이 내세웠다가 여당 자체의 수도권 선거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자꾸 이제 총리선 흘리고 서울시장선 흘려버리는 게 못 나오게 막으려는 거고. 예. 다행히 한동훈은 이제 강남병만 나간다는 확실한 이제 예, 자기는 딴 데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변두빈 씨 궁금한 게 그럼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여권의 권력 지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저는 있나요? 별거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준석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준석 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플라블 되는 스타일에 누가 사람 따르겠습니까? 맞아요. 한동훈은 검사 내에서도 거기서도 왕따였고 아, 그래요? 한번 왕따면 끝까지 왕따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훈의 줄선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나불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 검찰 그 윤석열 그 수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윤석열이는 어쨌든 이 폭탄주 돌리고 뭐 이걸로 이제 이 보스 흉내 내는 스타일이고 한동훈은 술도 안 마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애들이 술 먹고 막판 벌려놓으면 뒤에 가서 설거지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는. 그래서 이 태블릿 조작도 한동훈이가 다 정리해버린 건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술꾼들 옆에서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앉히고 자기 취직근으로 해서 그 정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험한 일 시켰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험한 일 똑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못하고 네. 실제로 한동훈이가 감옥에 제대로 잡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 다 영장 완료되고 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더 안 좋다 그러잖아요. 예.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전향적으로 과유불급이에요.
가서 노웅래랑 이재명을 악마로 보라는데 너무 악마로 보니까 계속 부결되잖아요. 어, 심지어 노웅래 전원 아니 의원님 최근에서야 이제 겨우 불구속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자가 그냥 요란하기만 한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한동훈이가 나오면 중도층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한다. 저 정도 조롱이면 국민 범국민적 조롱이면 선거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변 대표 말한 것처럼 너 차라리 근데 윤석열 한동훈 너무 좋아하니까 예우해줘야 되니까 자기 선거 차라리 오세훈이 대권 경선에 나가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나가라. 총선에 나가면 니 때문에 우리 떨어진다는 그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동훈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든지 간에 강남병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겠네요. 어떻게든지 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아직 어? 생존 조건이고 그 법무장관 이제 뭐 더 오래 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글쎄 뭐 말이에요. 성과도 없고 이제 어디 도망가야 되는데 강남병만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강남병 나가면 제가 나간다. 왜냐면 강남병은 민주당이 20%대밖에 못 얻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얻어 20%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주도에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이 강남병에 하버드 경력으로 나가서 선전했는데 그게 20%대예요. 그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병이 이게 삼성동인데요. 네. 거기가 또 태극기 제2의 성지예요. 아 그래? 대치동, 네. 도곡동. 그러니까 태극기를 이제 우리가 탄핵무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삼성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제 홈그라운드예요, 거기는. 그럼 나오라 그래. 네, 한동훈과 누가 진짜 보슴지를 네. 네. 결혼했는데 저는 근데 그 전에 윤석열 한동훈 아웃 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일은 안 나오겠지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웃 못 시키면 삼성에서 한동훈 잡겠다. 네네. 자 언론인 여러분 오늘 기사거리 하나 나왔습니다. 예, 미디어워치 베니 대표 전격 출마 선언. 한동훈이 출마한 지역구에 출마해서 정치검찰을 아예 짓밟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강남병에 예. 안 나오면 예. 그건 안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부 출마 선언인데 그리고 한동훈이 나오면 좌우중도 연합이 모두 출동해서 일면 저가 베니 대표님 선거운동 본부장을 할 거예요. 공동. 저는 진짜 저는 저는 빈말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하면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생각도 없고. 근데 한동훈이 같은 자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생각해서도 베니 대표님 출마한다. 그럼 좌우중도 합작에 가서 김용민 목사 안진걸 등이 공동선거운동 본부장 할 거예요. 유 교수님 와서 참조 연습하시고 안에 후보님 우리가 도운 것처럼. 그렇지. 그 새끼는 아니 난 욕밖에 안 한. 아니 이제 새끼는 욕도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맨날 새끼 하고. 자 이준석이 뭐라 그랬죠? 그 새끼 맨날 입만 열면 자기한테 새끼 했는데 자기가 언론에 뭐 말 못하는 것보다 더한 욕도 했다라는 인터뷰 했죠. 네. 그 더한 욕은 사실 새끼 말고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런 욕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송에서 새끼 말고는 그래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한동훈 좀 걱정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변 대표님하고 우리 안진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그냥 나와라 그러겠네 지금. 아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그래요. 검찰 내에서 한동훈이 어떤 일 했는지도 제가 조사를 했어요. 진짜 인기가 하나도 없고요. 윤석열보다 인기가 더 없어요. 검찰 내에서. 검사 시절에도 싸가지. 잘난 척. 그리고 지가 항상 주인공. 그리고 지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유명한 조선 제일검 말을 지 입으로 해요. 그런 놈이에요. 근데 술도 안 먹어. 사람도 안 챙겨. 굉장히 평소에도 약간 사람들을 냉대해. 이런 스타일이라는 영어는 잘한다며. 그러니까 윤석열이 법무장관 시킨 이유가 영어를 잘 아니 법무장관이 영어를 잘한다니까. 그리고 뭐 펠로폰네스 전쟁사 끼고 나가고. 그 한글책이라고 이제 예. 영어책 아니에요. 영어책 아니에요? 예, 한글책이라는 거 들어왔어. 아, 그래요? 네. 펠로폰네스 전쟁사. 아. 그 유명한 교수님이 번역한 거라는 게 뒤에 이제 밝혀졌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전광훈 얘기 좀 할까요? 아, 전광훈 전문가 변 대표님 모셨네. 요즘에 정말 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보수는 지금 최근 이번 주 이슈는 전광훈 토사구팽 사건하고 네. 박근혜 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보수에서는 그 실제 이게 윤석열 정권의 이제 나중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이 사건 두 개가 전광훈 토사구팽 사건이라고 보시면 완전 토사구팽이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재보선 참패에 자꾸 희생양을 저쪽 전주 쪽에 우리가 전주로 많이 우리가 관여했지만은 네. 정운천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어요 완전히. 아,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전광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실제로 그 전주든 뭐든 재보선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지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에 대한 심판이죠. 나머지는 이게 서브인데 서브를 지금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지금 정광훈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많이 떠들고 다녔거든. 윤석열 정권은 내가 운영한다. 내가 이 공천권, 공천권 문제가 아니지. 장관 10자리, 뭐 국정원장, 국무총 내가 임명한다. 공동 정권이다 떠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짓밟히니까 이게 지금 신도들한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신도들한테. 다 그래가지고 헌금 얻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매감 매직 비슷하게 얻었어요. 너 시켜주겠다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문광구 장관 시켜주겠다고. 정광훈이가요? 네, 그걸 우와. 저한테만 했겠냐고. 아니, 얼마나 오늘은 진짜 특종 단독이 쏟아지네. 이제 또 언론에서 정광훈, 변희재 대표한테도 문광구 장관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었다. 국민의힘 출마 제안. 황교안하고 지금 싸우는 게 정광훈이 황교안한테 무리한 공천을 요구했다. 몇십 개를. 정광훈이 공천 요구한 적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황교안과 얘 끝났다. 내일 공천장 받으러 가자고 했다니까요. 아, 황교안 대표할 때? 황교안 대표할 때.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질러대기 때문에 하나도 성사된 게 없어요. 김재원은 와갖고 충성맹세하고 갔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김재원은 당선이 이 불안했었는데 1등으로 만들어진 거는 전광훈과 그 신혜식 대표 등 그 보수 유튜버의 힘이었죠.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 유력했던 민영삼이 떨어진 것도 그 전광훈 쪽이 딱 두 가지 했거든요. 김재원 당선 운동하고 민영삼 낙선 운동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표에서 입증이 돼버렸고 김재원 입장에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은인이죠. 은인. 예. 그리고 김기현이도 마찬가지인데 김기현은 그때 과반이 안 되면 끝장난 상태였는데 어쨌든 전광훈 쪽이 엄청 밀어서 과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광훈한테 엎드리는 게 김재원하고 김기현 아닙니까, 둘이. 그래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 두 개는. 그런데 다 다른 그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여권 정치권에서는 토사구팽 시키는 그게 토사구팽 왜 그러냐면요. 그때 정광훈이 항상 게 문제인데 겸손할 줄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었다 이거야, 김기현하고 이제 김재원. 어깨에 이제 이 힘 주고 또 공천권 또 떨고 다니니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 여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내에서.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지들 살 길은 대선 거부제로 도망가는 건데. 그러면은 저 당은 이제 영남권하고 강남권에서 푹 터지는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지금 숟가락 들고 온 사람들이 이명박이들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지. 박근혜 좀 들어와 있죠. 정강훈까지 숟가락 들면 이거는 먹을 게 없어지거든. 그래서 일단 한 놈 없애자, 이거 일단. 검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까지 있죠. 이제 완전히 이제 먹을 건 별로 없는데 네. 워낙 지금 세력이 이렇게 다 분포가 많아져서 그 중에도 제일 개걸스럽게 떠든 게 정강훈이니까 시끄러운 놈 일단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거는 정강훈 없애자. 지금 대통령실은 검사를 꽂아줘야 되는데 정강훈을 설치면 꽂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1순위 제거된 겁니다. 지금. 정강훈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사실 이 정도 짓밟히면요. 토사구팽 당한 건데. 어제 우리 이제 미디어차 안진걸TV, 임선식당TV 연합방송에서 변 대표님이 이 정도 짓밟히면 악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정강훈 세력이 윤석열 만세를 치고 있어요. 어제 야밤에 네. 이제 이 정강훈이 이봉규 나가서 방송했는데 이봉규TV? 국민의힘과는 이제 결별하고 자유통일당 자기 개인 사당이 있습니다. 그걸로 윤석열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하고 갈라쓴다 그러면요. 지금 신도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완충을 시켜놓는데, 지금 문제가 김재원 징계를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하고, 김재원 징계가 지금 착수가 될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정강훈 그 당원들 그 입당원서에 정강훈 임자 써 있으면 다 제명시켜버리겠다. 하태경 아예 제명해라고 네. 촉구까지 했잖아요. 그게 말이 정강훈 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말이 돼요? 추천했다고 다 근데 이제 뭐 명분이 있는 거는 이제 정강훈 추천자들은 전부 다 정강훈 사당인 기독자유당의 이중당적이 있다니까 제명해버리자면 여기까지 갔을 때도 정강훈이 윤석열 만세 부를 수 있겠냐. 이게 한 달 사이에 다 벌어질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다른 당으로 윤석열에 충성하겠다고 지금 완충시켜놨는데, 한두 달 안에 결국 정강훈이 저는 윤석열 들이받을 거라고 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광화문,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집회를 가려면 저는 이제 광화문을 항상 둘러보 갑니다. 일부러 어느 극우단체들이 와서 행사를 안 하는데, 항상 그자들이 와서 새는 확 줄었어요. 뭐 500명, 1000명도 안 되는데, 네. 정광훈 만세, 윤석열 만세를 쳐요. 변 대표님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이 정도 짓밟히면 악소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악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윤석열 만세를 해요. 왜냐? 민영사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본인이.
지금 뭐 걸려있죠? 아니, 그, 뭐 교회 사건에서 알받게 해가지고 그걸로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소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방금 김용민 목사님 보내준 문자에 하면 예. 그 코로나 때 막 퍼트려 다니잖아요. 그것도 경찰에 무혐의 했는데 검찰에서 방금 여러분 속보입니다. 검찰이 재수사 지시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확실히 경찰은 장악이 덜 됐는데 검찰은 장악이 돼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 안 되니까 정광훈이 죽여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야. 검찰이 요즘에 계속 그 정광훈이 무혐의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나서서 다 다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재수사를 내부 그러니까 권력이 싸우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그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거죠. 아직까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강훈 같은 자를 국민의힘이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건데 한편으로 웃긴 게 그렇게 정강훈 악용해 놓고 이용해 놓고 토사구팽 시키는 그 세태도 굉장히 염증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윤석열 아니 정강훈이가 악소리도 못하고 계속 윤석열 만세 외친다고 외치고 있다는 저는 거죠. 그 정강훈이 최소한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나 김건희는 만났다고 확신하는 게 아. 실제로 정강훈 집회 때마다 맨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인 집회하면 저쪽에서 이제 윤석열 찬양 집회할 때 대통령실에서 격려 전화 왔다고 떠들고 하지 않으니까 아 무대에서 실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거 영상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목사가 잘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만세. 정광 요로 제가 직접 봤어요. 어. 그 현장에서 김문수도 제가 직접 봤고. 아, 그 찍혔잖아요. 근데 아,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그러고 놀고 있다니까 지들끼리.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 와서 김건희랑 만나서 당권을 내가 갖기로 했다. 사실 여기서부터 정강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떠들고 다녀서. 아~ 근데 저는 만난 것까지는 맞을 것 같아. 아~ 근데 당권을 주기로 했다는 약간 과장이 있어도 이것 떠들다가 아웃된 거거든요. 아~ 근데 분명한 거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정강훈을 완전히 개로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짓밟아서 완전히 인간 이하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정강훈이를. 그리고 이제 정강훈의 문제는 알아듣고 빠져야 되는데 더 붙잡으니까 이러면 더 때릴 수밖에 없어서 너 나가라고 이제 아... 더 크게 짓밟히고 쫓겨나면은 덤빌 겁니다. 예. 덤벼요? 덤빌 거예요. 어떻게 덤빌 거예요? 왜냐면 전광훈 주변에 어... 이 보수인사 최소한 2, 30명 정도의 네임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아... 충분히 커리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박사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식도 있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광훈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이제 낙인 찍혀서 아무 자리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 붙어가지고 윤석열 거 위험해지면요. 윤석열을 쳐가지고 공간 만들어야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어요. 이게. 혹시 변희재 대표님 집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 윤석열 아니 쳐서. 저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 촛불 태극기 좌우 집회는 안 되고 본인들이 우리 옆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 자기 이제 방학을 거기서 하면 돼요. 거기서 하면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윤석열 사도하자고 거기서 하면 돼요. 어저께 변희재 대표님이랑 임세훈 소장이랑 방송도 하고 회의도 했어요. 정광훈이 태진 집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김용민 목사님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강훈 키로 나오는데 김용민 목사님 방송에서 내가 정강훈으로 손을 잡겠다. 윤석열을 때리지 그랬는데 근데 좌우중도합작도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가 품격과 그렇지. 철학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정강훈까지는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 따로 해라 정강훈 따로 해라. 상대 진영을 배려해서 자기 할 말들을 아끼는 그런 집회거든요. 예. 정강훈이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될 거고 광화문에서 하면 돼요. 광화문에서 하던 데서 그렇죠. 그러면 재밌죠. 광화문에서 딱 시민들이 내리면 정강훈이 윤석열 규탄 집회를 하고 있고 좀 걸어가면서 시청에서는 진짜 우리 범 진보 개혁 세력의 촛불 집회가 있고 끝나면 좌우중도합작의 퇴진 결의가 따로 있고 이게 이렇게 가는 근데 벌써 이미 국본이라고 이제 정광훈과 좀 다른 좀 정통성 있는 보수 단체가요 이미 지난 이번 주 일요일 날 윤석열 퇴진의 가장 앞장선 조영환 대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정말요? 4년 전 4개월 전에 윤석열 퇴진 얘기에다가 쫓겨났거든요, 여기서. 4개월 뒤에 다시 무대에 올라가서 윤석열 퇴진에 앞장선다 하니까 한 200명 회원들이 박수치고 해서 이미 보수 쪽의 바닥에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벌써 내부 균열이 확실히 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전광훈이가 저렇게 짓밟히면은 전광훈도 같이 이쪽에 합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겠구만 하여튼간.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4.19 혁명 네. 63주년인데. 말씀 좀 드려야죠. 네. 와, 근데 지금 진짜 대단하네요. 뭐가요? 유영한 뉴스 코멘트가 대세네요. 왜요? 서울의 소리만 2,500명이 보고 계시고, 유영한 TV랑 안진글 TV에서 수백 명씩 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 늦으려고 택시 타고 왔더니 머리에 까치 집색했다고. 이것도 지적해 주신 기업대가 까치지. 알았어. 어디서 나오는, 이게 나오나요? 네, 없어. 아, 여기 있다고요, 이거. 아, 예.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토요일 굉장히 저는 희망적인데, 네. 어, 4.19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국에서 총집중, 촛불집회. 누가 오냐? 누가 오냐? 자,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는 정치인 중에 가장 그물급 정치인 누구였죠, 그동안? 변희재. 아, 그러니까 변대표님은 범 언론인이고요. 아. 서영교 최고위원. 아, 서영교. 여러분,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직접 섭외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네. 어, 민당내에서도 지명도가 높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영교 최고위원이 직접 나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또 재밌잖아요. 아, 재밌죠. 어. 서영교 최고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후배는 임세은. 아, 그래요? 예, 남, 여자는 임세은, 남자는 안진걸입니다. 아, 참고로. 아, 너무 반말을 하대요, 막. 그냥 임세은. 아, 두 분은 이제 2대 선후배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반말. 어, 세훈아,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해. 자, 여러분, 서영교 최고위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3시부터 행진하고 5시에 전국 집중 집회를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좌우중도합작 집회는. 왜냐면, 3월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행진을 한 거예요, 집회 후에. 그러니까 제가 좌우중도합작 집회를 준비했는데 행진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행진 가는 분한테 남아서 우리 집회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번에 그러면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6시 40분쯤 끝날 거 아니야. 보통 10분, 20분 늦어지니까. 그러면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원래. 데모를 길게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끝났다. 알았어. 아직 술 먹기는 이르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태극기 촛불연합 좌우중답자 결의대를 합니다. 어디서요? 서울의 소리 부스 앞에서. 아, 예, 예. 어, 차량 무대로 밴드 타카피 공연, 뭐, 김용민, 양문석, 양이삼. 와, 완전히. 이제 임세은, 김준혁.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는 모든 거의 저기 좌우중답자 멤버들이 모두 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저거 재밌겠다. 심지어 본집회보다 더 재밌다라는 평이 돌면서 서영재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끝나고 가지 마시고 거기 와서 변희 대표랑 손 좀 잡으세요. 이야기 났어요. 그래서 본집회는 지금 프로그램이 서영재 최고위원 나오고 공연은 뭐 그다음에 없습니까? 공연은 밴드 타카피 공연이고요. 타카피는 뭐 밴노래 그분 안 오세요? 백금열 밴드는 4월 13일 전주에서 하는 저희 좌우중답작 결의돼 있잖아요. 제3차. 저는 그분 팬이에요. 백금열 밴드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전주에 오십니다. 아, 전주에. 그러니까 유영아 교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제가 다 불렀어요. 알았어요. 김용민 목사님은 전주에 유명한 판소리꾼도 불렀어요. 그 정의원 사제단 첫 해진 집회할 때 윤석열 물러가라고 판소리 하신 분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아주 재밌는 집회지만 자, 일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 여러분 전주로 보여드세요. 아내우 후보님. 알았어요. 강성희 당선자께도 제가 문자를 보내놨어요. 가만있어요. 제발 오시라고. 요새 안진걸 소장님 왜 사야 안 봐요? 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집회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살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촛불행동의 촛불 집회가 지금 퇴진행동의 핵심인데, 예를 들면 사회자. 발언자, 공연자가 너무 식상하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촛불행동에 저부터서 사회를 안 보겠다. 뉴페이스로 사회자, 발언자, 공연자를 매번 바꿔라. 또 셀럽들도 많이 섭외해서 촛불집회 자체가 박근혜 때처럼 좀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하고 쟤는 고의적으로 사회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안진걸 소장님이 나와야 다 더 많이 올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제가, 저는 집회에서 살본 것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저쪽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디어집 베니 대표님이 책을 팔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 백은종 대표님하고 김현민 목사님하고 임세은 소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살펴보면서. 제가 진짜 했어요. 왜냐면 좌우중도합작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촛불행동은 별개거든요. 근데 각계에서 윤석열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집회 때 그거 많이 홍보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저희는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부스에서 홍보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 전주에서. 전주 어디서? 풍남문. 아, 풍남. 거기는 아예 무대가 돼 있어가지고 집회 준비도 좀. 그 신부님들이 미사한데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안혜욱 후보한테 10%를 몰아준 이 전주 시민에게 감사 담례 집회 성숙도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진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때 서영교 최고위원이면 민주당의 상징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뭐 지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좌우중답작 집회까지 딱 오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날 전주면 광주나
부산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KTX 타면 1시간 조금 지나면 도착해버려요, 요즘에는요. 아, 그건 역 안 쓰는 거. 예. 예. 아, 잘 봐야 돼, 그걸. 아, 죄송합니다. 예. KTX 타면 빨리는 온다. 그러니까 전지집필 꼭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금열 밴드가 출동합니다. 알겠습니다. 백금열과 뭐 제목이 뭐였더라? 백금열 촛불 밴드. 아, 네, 그다음에 야, 흥이나 흥이나. 네, 밴드 타카피 공연도 역시 이번 주 토요일 본집회도 있지만 전주에도 오십니다. 네. 밴드 타카피가요.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안변회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일도 어김없이 내일 김용민 목사님, 김봉신 대표 그리고 아마 지금 이성만 의원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는데. 네. 아, 이성만 의원도 당했나요? 윤관석 전 삼총리만 당한 게 아니고? 와, 완전히 그냥 민주당 죽이기 이제 예. 요것만 이야기했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여론도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세력만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괴롭혔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송영길이 당대표 될 때까지 지금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와. 알겠습니다. 그 부총장 그 구속된 사람, 그 사람 꼬투리를 해갖고 지금.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울의 소리가 지금 102만 돌파했잖아요. 110만. 유용화 TV.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워치가 34만 9천인데, 오늘로 35만 찍고 가시죠. 미디어워치 35만 네. 찍고. 그리고 안진걸 TV. 인생식당 TV.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예슬 톡톡도 만났어요. 박예슬 알아서. 박예슬 톡톡도. 이정은 허니라이브. 이정은 TV는 아직 5,000명대에 머물러 있어요. 아. 본인이 힘들어하세요. 만 명 만들어주세요. 이정은 TV 만 명. 미디어워치 40만. 서울의 소리 110만. 안진걸 TV 10만. 양희삼 TV 10만. 임센 TV 5만. 일단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알겠습니다. 좀 예.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클로즈를 못하겠네요. 우리 안진걸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내일 8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과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